안사가 귀찮아지는 우리의 주부님들. 밥하기는 더 귀찮고. 아, 그래, 라면. 어? 각자 다른 라면을 꺼내시네요. 설거지하기도 귀찮은데 우리 컵라면 먹자. 귀찮아도 최소한의 건강은 챙겨야지. 라면이나 컵라면이나 그게 그거지. 그게 그거라니. 컵라면이 얼마나 몸에 해로운데. 컵라면이 봉지라면보다 더 비싼데 건강에 좋으면 좋았지 왜 해롭겠어. 얘, 넌 신문도 안 보니? 컵라면 컵에서 환경오염은 검출됐다는 얘기도 못 들었어?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들어본 것 같지? 내가 신문에서 봤다니까. 그런가? 컵라면 안 좋다니까 몸에. 그런 소리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정말 컵라면은 환경호르몬이 많아서 봉지라면보다 위험한가요? 그렇죠. 이 라면 이야기하는데 컵라면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겠죠. 정말 이 설거지할 필요도 없고요. 또 조리도구도 필요가 없어서 이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컵라면 자동 판매기를 저희가 종종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환경호르몬과 컵라면, 글쎄요. 어떤 연관성이 있고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교수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요. 네. 이 컵라면에 있는 이 저 용기요? 이게 다 플라스틱으로 요새 쓴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선 용어를 정확히 정해야 되겠는데요. 환경 호르몬 또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또는 내분비계 교란물질, 아주 거창한 단어를 쓰는데요. 네.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환경 호르몬이 됐건 뭐 장애물질이 됐건 간에 유해하다, 무해하다 아직 판결이 안 났어요. 근데 식품에서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유해한지 무해한지 판정이 안 나면 날 때까지 안 쓰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다행히 무해하다고 판정이 나면 다행인데 만일 유해하다고 판정 나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식품에서는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는 건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라면, 이 컵라면이 처음에는 그러한 걸 사용해서 플라스틱 제품, 뭐 스티로폼 이런 거 썼는데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판정이 안 났으니까 혹시 유해하게 판정이 나면 안 되니까 무조건 쓰지 말아라. 그래서 다 없애고 요새는 이 컵라면을 보면 겉과 속이 달라요. 네. 이 컵라면 이 껍데기 이놈이 겉과 속이 아주 다른 대표적인 겁니다. 겉은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안은 소위 환경 호르몬하고 관계없는 거로 씌워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어서는 전혀 안 나오는데 요거를 태워가지고 먹으면 물론 문제가 되죠. 근데 이거 컵까지 태워서 먹는 사람은 없으니까. 요새 그런 재질로 다 바뀌었는데, 네. 만일 이게 여기서, 다이옥신 같은 이제 유해물질에 나온다 그러는데요. 다이옥신은 자그마치 250도 내지 300도로 가열할 때만 나가요. 근데 라면을 200도로 가열하면 먹을 게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철저히 규제가 되고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요, 한 술 더 떠가지고요. 이것도 혹시 또 싫어할까봐 혹시 몰라서 뭐 비슷하니까 요새 종이로 만들어 아. 종이로 만들고 그것도 종이가 기분 나쁘다 그래서 요새 뭐를 만드냐면 그 왜 저 이쑤시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분으로 만든 건 아시죠? 초록색. 네. 앞으로 라면 이미 나왔습니다. 전분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누룽지로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라면 먹고 씹어 먹어도 괜찮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80도 이하에서 뜨거운 물을 붓거든요. 팔팔 끓어도 이 안에는 식거든요. 그 정도에서는 저희 환경호르몬 같은 것이 전혀 안 나오죠. 그래서 그걸 늘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 FDA, 우리나라 FDA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것도 많이 쓰다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날로 못 쓰게 하죠.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네. 제가 여기서요 재밌는 문제 하나 낼게요. 네. 컵라면을 이렇게 먹다 보면은 겉 표지에 3분 후 잘 저어서 드세요라고 돼 있잖아요. 왜 꼭 3분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김영미 주부님? 네, 알아요. 알아요? 네. 보통 그 사람이 음식 앞에 있으면요. 네. 그 식욕이 땡기는 시간이 약 3분 정도 걸린대요. 예, 그래서 3분 정도가 됐을 때 가장 식욕이 당기고요. 그리고 오히려 3분 이상이 되면은 또 식욕이 저하된다고 해요. 아, 네. 여러분들. 딱 3분만 기다리십시오. 3분만 기다리면 맛있는 라면이 여러분들의 이 코를 그리고 이 눈을 아주 오감을 자극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요. 일단은 라면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 건강 충전 Q&A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오랜만에 실컷 나누는 수다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데. 뽀뽀요, 라면 끓여주세요. 맛있는 라면이에요. 알았어, 우리 아들 엄마가 라면 맛있게 끓여줄게. 우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알았어요. 잠깐! 라면을 그냥 끓였어? 아니지, 우리 아들이 먹을 건데 정성을 듬뿍 담아 끓였지. 이게 정성이 담긴 거야? 기름이 둥둥 떠다니잖아. 절대 먹여서는 안 돼. 그냥 라면 대신 국수면을 넣어줘. 라면을 튀길 때 쓰는 기름이 몸에 얼마나 나쁘다고. 어, 정말 그럴까? 엄마, 나 국수 싫어. 엄마, 나 그냥 라면 먹을래. 알았어, 엄마. 그러면 한번 물어보고 줄게. 응. 라면 튀길 때 쓰는 기름이 그렇게 나쁜가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쇠기름 파동이 있었잖아요. 라면을 튀길 때 동물성 오지를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식물성 기름으로 다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 라면을 튀길 때 기름이 정말 나쁜 건가요? 과거에는 나빴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쇠기름을 쓰다가 식물성 기름으로 바꾸면서 이제 그런 게 사라졌는데요. 네. 과거의 라면보다는 이 기름에 대한 피해는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 앞쪽에 보면 말이죠. 이 라면 종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그 튀기지 않은 생면이 눈에 확 띄고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이렇게 잘 튀겨져 나온 건면도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건면과 생면. 교수님, 이 열량이나 어떤 영양면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 생면이건 건면이건 그 안에 들어있는 면의 양은 일정합니다. 그런데 네. 이거는 기름에 튀겼기 때문에 앞서 420 내지 450kcal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 이 생면은요, 기름에 튀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보다 약 100kcal가 적습니다. 그래서 300 내지 350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기름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렇다고 여기에 기름이 전혀 없냐면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는 약 13 내지 15g의 기름이 있는데 생면에는 이 자체 밀가루에 있는 지방이 한 4g 내지 3g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100g의 차이가 나니까 그 이유가 기름 차이라는 얘기죠. 참 압니다. 이 생면이 몸에 좋다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 가격이 또 비싸잖아요. 한 몇 배가 되죠? 생면 네. 가격이. 그래서 우리 김영미 주부께서 건면을 기름을 쏙 빼고 맛있는 생면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소개를 해준다고 합니다. 하나씩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네. 우선 여기 보시면은요. 네. 녹차 티백을 끓여서 그 우려낸 국물에다가 라면을 끓인 거거든요. 근데 녹차 티백을 넣어서 끓이게 되면은 그 라면의 기름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기름기를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고요. 네. 기름기를 해소하는 방법은 다시마 하고 무 같은 걸 넣어도 굉장히 기름기가 깔끔하게 제거가 된다고 해요. 두 번째는요. 모밀국수 생각하시면 돼요. 예, 라면을 이제 쫄깃쫄깃하게 삶아서 찬물에다 헹군 다음에 이 소스에다가 여기 무즙이 있고요. 실파가 있고 김가루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서 드시는 거거든요. 1인분씩. 그럼 깔끔한 그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여름에 또 굉장히 별미 음식이 돼요. 네. 그렇죠. 이제 끓여서 내면 기름은 다 빠지고 네. 그것만 건져서 넣으니까 네. 기름은 국물로 다 없어지겠죠. 네. 예.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라면은 또 어떤 방법으로 조리를 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